이번에 박선아 선생님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선아 선생님한테는 제가 과제를 해드린 게 채소 잡채. 네, 채소 잡채입니다. 일반 잡채 이러면은 막 그거는 정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소 잡채는 어떻게 나올까 이제 궁금했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걸 싹 섞어 가지고 그죠? 지금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이제 이렇게 흐트러 놓으면 볼품이 없을까봐 이렇게 해놨는데, 난주 드실 때는 골고루 먹기 위해서 이렇게, 예, 흐치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들어갔는가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화금채 위주로 했는데요. 네. 예. 예, 우엉을 예. 발효를 좀 했어요. 아, 요 우엉을 네, 발효할 거예요. 예, 예. 우엉이고. 네. 그 다음에 시금치도 생으로 예. 먹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예, 예. 저것도 발효를 좀 했습니다. 아, 시금치 발효를 네네. 했어요. 네. 다른 것들. 아, 요것도 생이네. 네. 이거는. 예. 다른 것들은. 네. 그, 약간 살짝 볶으면서. 자, 예, 예. 간장소스를, 베이스를. 네. 예. 그, 간장소스에 우리 그 생강 비트 발효액, 네, 유인균으로 발효한 예, 걸 예, 전부 다 쓰셨다 예, 예. 그죠? 포도 그러면 발효액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발효 네. 채소 잡채다 그죠? 네. 아우 네. 멋지다. 간장소스를 네. 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배합을 해서 간장소스 조금 넣고 간은 네. 그 다시마 소금 발효한 다시마 예. 소금을 예, 예, 예. 조금 넣어가지고 네, 간을 네.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맛이 조금 색다른 네, 색다른 맛이 나올 것 같아요. 발효를 하니까 맛있어요. 네, 괜찮더라고요. 예, 이걸 우엉을 딱딱 이렇게 네. 한 이렇게 굵게 좀 썰어가지고요. 다른 이런 거하고 같이 발효를 약간 해갖고 장아찌를 만들어가지고 네. 다른 거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 쪽파 딱 돌리가 내놓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케일입니다. 네, 케일을 썰어가 놓고요. 이것도 생이다, 그죠? 생이고 예예 예, 예. 전부 숨지기는 정도. 네. 숨죽이는 네, 정도 네. 예, 예. 그래가지고 우엉을 우엉을 딱 넣고요. 우엉을 입으로 좀 가늘게 예, 썰어봤습니다. 아, 예, 아주 아주 예, 예. 딱 입에 먹기에 좋게. 아, 이 모든 걸 지금 한꺼번에는 못 먹겠지만은 요것만 먹어도 그러니까 잘한다니까. 아니 간장 소스에 그렇게 우리 여러 가지 발효액들을 넣어서 먹으니까 아주 맛이 색다른 너무 맛있어요. 그 뭐 유인균 덮밥 이런 네, 느낌이 딱 들어가는 건데 예예 예. 나는 내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많은 줄 저는 몰랐네요. 아 너무 멋진 겁니다. 네 이렇게 예 막 그냥 막 썰어 갖고 뭉쳐올 줄 알았는데 네. 너무 이쁘게 잘하셨어요. 이거는 수목 체질이다, 네, 그죠? 네. 수목 체질 거를 보니까 네. 이건 네. 수목은 더덕을 역시 발효를 해가지고 좀 평이다고 네. 예 하셨네. 더덕을 발효를 해가지고 고추기름에 네. 볶았어요. 아 고추기름에 간장 소스는 베이스는 똑같고요. 예, 예. 고추기름에 예, 예. 볶아서 약간 매콤합니다. 아 예, 넣고요. 수목 체질이니까 예, 예. 마늘종이라든지 마늘종 들어가고 오 마늘종 들어가고 대파. 요거는 부추, 부추네요. 네. 아, 예, 부추도 예. 살짝 발효를 좀 시켰어요. 예, 요거는 예, 예. 파, 대파. 예. 대파 네, 들어가고. 네. 예, 여기 보니까 요것도 그건 예. 파프리카. 파프리카 당근. 들어가고. 아, 이거 당근이고. 양파. 아, 양 당근. 예, 요건 당근이고 요건 양파고. 네. 예, 잘 맞추셨네. 뭐 어쩌까 고민을 하시는 네. 것 같더니만은 네, 그 뭐 어쨌든 고생하신 만큼 뭔가 돌아오는 보람이 확 느껴지는 이런 게 보여집니다. 저는 해놓고 나니까 너무 허무합니다. 늦게까지 써느라고 7cm씩 써느라고 맞추느라고 좀 고생했습니다. 그러네요. 요거 7cm입니다. 네, 7cm. 이제 잡채니까 조금 네, 길게 네, 하라고. 네, 네. 예. 멋집니다. 여기도 뭐 나름 자기가 뭐 그거 하면 들어갔고 네. 저 해가지고 뭐 간을 조금 더 해도 되고 네. 그죠 그렇게 드셔도 네. 아 멋진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거 누구하고 같이 붙여놨을 때는 똑같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용들이 다르더라고요. 이거 먹어보니까 좀 매콤해요. 네. 네. 고추기름 사용했습니다. 아 그러게 그게 느껴집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잘 예 좋은 작품 잘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